이런 뉴스가 요즘 많이 보이죠? 외평채 14.5억 달러 발행, 역대 최저금리, 유로화 외평채 첫 마이너스 금리.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긴 한데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기획재정부와 함께하는 어피티슈 특별판을 통해서 이 내용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외평채, 풀네임은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입니다.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으로 끊어서 해석해야 돼요. 먼저 외국화는 다른 나라하고 뭔가를 교환한다는 뜻입니다. 평형은 균형을 맞추다 라는 뜻이고 기금은 그냥 돈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자금이에요. 채권은 이제부터 설명할 내용입니다. 이 외평채를 이해하려면 채권의 개념부터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채권은 돈을 빌려오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여러 맥락을 건너뛰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채권도 차용증의 일종입니다. 돈을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을 거고 이자를 얼마나 줄지 적어놓은 종이 문서예요. 채권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법인회사 뭐 이런 데에서 사업을 벌이거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돈이 필요하다. 이 채권을 매입해주면 얼마의 기간 뒤에 얼마 이자를 붙여서 우리가 갚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을 매입한 사람은 채권을 발행한 곳에 돈을 주고 채권을 얻게 됩니다. 채권 만기일이 되면 예전에 내가 준 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기 때문에 매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예요. 투자하면 이제 수익률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죠. 투자 수익률은 채권의 신용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대출도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높은 금리를 붙이잖아요. 신용도가 낮은 채권도 금리가 더 높습니다. 채권은 어디에서 발행했는지에 따라서 그 종류가 나뉩니다. 국가가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회사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가 대표적이에요. 여기서 국채가 약간 생소하시죠? 사업의 목적에 맞게 돈을 잘 빌려오고 잘 운용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돌면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 돈을 끌어들이고 돈이 너무 적게 돌면 발행했던 채권을 다시 회수하고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시장에 돈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국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목적은 다르지만 큼직큼직하게 나누면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외화표시,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외평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제 오늘 주목해보기로 한 건 마지막 외화표시,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이죠. 이게 되게 어려운데요. 외국환, 평형기금을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이건 정부가 자금의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마련한 기금입니다. 나라에 외화, 그러니까 달러나 유로화 같은 돈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화폐인 원화에 비해서 미국 화폐이자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화가 부족해지면 원화보다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달러 가치보다 원화 가치가 너무 낮아지면서 환율이 크게 오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한 나라나 기업이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죠. 서로 얽히고 설켜서 복잡하게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갑자기 올라가거나 갑자기 내려가면 나비 효과처럼 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IMF 때 시중에 달러화가 부족해지면서 단기간에 기업의 파산이나 부도, 해고가 많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래서 정부가 국내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처럼 외화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방식 중 하나가 기금 마련입니다. 비상금처럼 외화 자금을 미리 기금으로 모아두고 관리하다가 시장이 불안정해져서 외화가 부족해졌을 때 그거를 이제 푸는 거죠. 그런데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말만 하고 기금을 채울 외화가 부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채권을 발행해 파는 방식으로 외국 투자자들에게서 외국 자금을 끌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련된 기금이 바로 외국환 평형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행한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 외평채가 이슈가 된 이유. 이제 채권을 발행했으니까 누군가 사줘야겠죠. 9월 9일부터 블룸버그와 같은 글로벌 미디어에 외평채 살 사람을 찾는 공고를 걸었는데 이게 외국 투자자로부터 엄청 크게 인기를 끌었거든요. 원래는 달러화를 5억 불, 유로화 5억 유로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투자자 주문이 각각 최대 50억 불, 50억 유로 이상 접수됐어요. 결국 발행량을 추가해서 최종적으로는 10년 만기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 6억 2,500만 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채권 7억 유로어치의 외평채가 솔드아웃 됐습니다. 외국환 평형 기금에 넣어놓을 외화를 성공적으로 끌어온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사상 최저금리라는 게 또 이슈였죠. 사실 세계 통화의 기준금리라고 볼 수 있는 미국 기준금리가 최근에 많이 내려갔죠. 미국 국채금리 같이 채권 발행 시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도 낮고 한국이라는 국가의 신용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지표금리에 추가로 붙는 가산금리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이번처럼 투자자가 높은 수요를 보이면 가산금리는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특히 유로화 표시 채권은 마이너스 금리가 결정돼서 빌릴 때는 7억 200만 유로를 받고 5년 뒤 만기에는 7억 유로만 갚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마이너스 금리가 뭔가 좀 생소하시죠?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그 빌린 돈에 더해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 오히려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서 이자를 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채권이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경우는 채권을 발행한 곳이 신용도가 높아서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고, 그래서 채권 발행 물량보다 투자자들이 살려는 수요가 더 클 때 대표적으로 발생합니다. 비유럽 국가 중에서 유로화를 대상으로 마이너스 금리의 국채를 발행한 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외국을 대상으로 국채 발행의 성공 사례가 나오는 건 단순히 이제 외화를 많이 끌어들였으니까 외화 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것 이상의 더 큰 의미가 있어요.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 한국 경제가 그래도 믿을만하구나, 신뢰할만하구나 라는 거를 입증한 셈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외평채 금리는 국내 기업이 외국에 채권을 발행할 때 지표금리가 되거든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외평채 금리가 내려가면 국내 기업의 발행금리도 같이 내려갑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 좀 더 자금 수혈할 때 부담이 적겠죠. 이게 외평채를 정기적으로 발행해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외평채, 생소한 단어지만 채권부터 시작해서 맥락을 쭉 들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죠. 외평채 발행이 그렇게 뉴스에 자주 나올 내용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번 사례를 통해서 개념을 잘 이해해두면 앞으로 국채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